소위가 자대오면 당당한 이유. 국방부는 남녀군인 급여에 차별을 주지 말라! 남자하사 월급 472... 남자하사가 472만원 받는다고? 여자하사 월급 131만원, 남자소위 월급 753만원, 여자소위 월급 247만원, 여자하사의 월급 남자사병의 월급의 절반조차 되지 않는데 여성차별을 하지 말라? 뭔 소리야? 무슨 소리인가 이 사람? 소위가 750이면 다 군인 하지, 막말로. 웬만하면 직업군인 하려고 하지. 그냥 약간 어그로성 멘트 같은데? 어그로 끌려고? 어그로 중이네. 손이 사포 같은 게 아니라 뇌가 사포 아니야? 아, 아. 오메야, 여군 어떻게 생각하냐고. 저는 여군 좋다고 생각해요. 여군 좋지. 딱 적재적소에 필요한 일. 특히 저 같은 경우에 딱 말씀드릴게요. 제가 병장일 때 어디 다쳐가지고 한 2주일 정도 군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간호장교분들 때문에 솔직히 버틸 수 있었습니다. 간호장교분들 없었다, 그 생활, 칙칙한 생활 버틸 자신 없었어요. 하지만 간호장교분들이랑 약간의 대화, 그런 게 저의 인생에 활력을 주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거 아시죠? 인트라넷으로 심심할 때 여군분들 검색하는 거 꿀잼인 거. 이거 맞잖아. 난 솔직히 인트라넷으로 심심할 때 여군분들, 이쁜 분들 검색하면서 시간 많이 보냈었거든요? 특히 공군에는 여러분들을 모르실 수도, 여러분들 육군이나 해군 이런 분들 모르실 수도 있는데, 공군에서는 스튜어디스 그게 분류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 여군분들이. 그런 분들 보면 진짜 농담 아니라 다 이쁘거든요? 박송이 하사님 아는 사람도 있네. 박송이 하사님이 나랑 본천 가까운 데여서 내가 자주 봤었는데. 공군 공간 만드는 사람 되게 자주 봤는데. 왜냐면 우리 그 부대가 공군 공간 만드는 부대가 있었어가지고. 번호도 있냐? 번호는 없지. 내가 어떻게 번호가 있겠냐.